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 에디터 M이에요. 오늘은 LG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살펴볼 거예요. 이름부터 완전히 달라졌는데 뭐냐면 LG 벨벳. 보통 스마트폰들은 모델명에 넘버가 붙는 딱딱한 네이밍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패셔너블한 이름이죠? 이 브랜드 네임이란 게 그 제품의 모든 컨셉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거거든. 이름에서 딱 어떤 느낌인지 말해주는 거지. 뭔지 알지? 알지, 알지. 이번 디자인이 진짜 잘 나왔어요. 기존의 LG 스마트폰 디자인과도 느낌이 완전 달라요. 전체적인 라인은 굉장히 심플한데 곡선이나 컬러는 또 엄청 화려하고. 근데 이런 디자인 요소를 하나하나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건 벨벳이에요 라고 말하면 딱 느낌 오는 거지. 막연하게 우리 디자인은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세련된 방법 아닌가? 자, 이제 디자인을 자세히 볼까요? 후면 디자인이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디자인이 심플하니까 컬러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 글로시한 느낌이라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광택을 표현했는데요. LG전자 스마트폰에서 화이트 컬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로라 화이트 컬러는 무지갯빛 프리즘이 은근하게 빛나는 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오로라 그레이 컬러? 거의 블랙처럼 보이는 딥한 컬러인데 완전 블랙은 아니라 묘한 느낌? 시크하네? 개인적으로 제 원픽은 일루전 선셋이라는 컬러인데요. 이름처럼 해가 질 때 보이는 선셋의 다양한 컬러를 잘 담아냈어요. 빛의 변화나 각도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는 오묘하고 영롱한 색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 정말 화면 뚫고 나가서 실물 보여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요 오로라 그린이 제일 내 스타일. 스마트폰에서 이런 컬러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엄청 깊이감 있는 딥그린이라서 고급스러워. 내가 딱 이런 컬러의 머리를 할까 생각 중인데. 응? 안 어울릴 텐데. 피디님, 합성 한번 가시죠. 현실을 좀 깨닫게. 어울리거든? 자, 인간 오로라 그린. 어때? 또 하나의 디자인 포인트는 요 카메라예요. 마치 물방울이 또르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점점 원이 작아지는 형태의 카메라 배치가 인상적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지? 디자인하면서 고민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기대하는 촬영 성능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 카메라 개수도 점점 늘어나야 하는데 렌즈가 많아질수록 디자인을 해치게 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이런 물방울 디자인을 고안한 거죠. 그리고 디테일이 좋다고 생각한 게 아래쪽에 두 개의 카메라가 글래스 코팅 아래에 숨어 있어서 만졌을 때 카툭 티 없이 완전 매끈하게 처리됐어요.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볼까요? LG전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측면에 곡선이 들어간 3D 아크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원래는 스마트폰을 쥐었을 때 직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곡선이 손에 부드럽게 착 감기는 느낌? 손과 밀착되는 접촉면이 넓어져서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디자인과 더불어 화면 비율 덕분에 한 손으로 잡았을 때도 편해요. 사실은 꽤 대화면 폰이거든요. 얘가 무려 6.8인치. 진짜? 화면 엄청 크네? 근데 편해. 여러분, 제가 손이 좀 아담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쓰다 보니까 이 LG 벨벳이 언제가 제일 예쁜지 아세요? 거울 셀카 찍을 때. 와, 셀카를 딱 찍었는데 사진 속에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영롱하게 빛나는데 아, 요렇게 쓰려고 예쁘게 만들었구나 싶은 그런 느낌?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내 스타일의 일부니까 예쁜 게 좋죠. 자, 이제 카메라 기능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위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카메라는 무려 4,800만 화소의 고화소 광각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벨벳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한번 확대해 볼게요. 짠! 짠! 디테일 장난 아니죠.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와 인물 효과 촬영을 위한 심도 카메라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요걸로 촬영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예쁘지? 아웃포커스 효과 너무 좋아. 최근에는 폰카로 영상도 많이 찍잖아요. 영상 편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크리에이티브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 그거 재밌더라! 타임랩스 기능! 이게 다른 카메라에 흥이 들어간 그런 타임랩스 촬영이 아니고요. 촬영하면서 내가 원하는 배속을 실시간으로 바꾸면서 촬영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5배속부터 60배속까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다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싶은 장면에서는 1배속을 터치하면 바로 적용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편집 없이 촬영한 영상이에요. 대박이죠? 그리고 별도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기본 퀵 비디오 편집기에서 바로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더라고. 필터 입히고 클립 자르고 배경음악 넣고 자막도 넣고 영상 초보도 바로 해볼 수 있을 만큼 쉬워요. 잠깐만! 나 이거 영상 편집 좀 마무리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5분 만에 만든 브이로그입니다. 보이스 아웃포커스 기능을 사용하면 시끄러운 장소에서 촬영할 때 배경 소음을 줄이고 내 목소리만 또렷하게 담을 수 있어요. 보이스 아웃포커스 모드를 끄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음이 너무 심하죠? 보이스 아웃포커스 모드를 편 상태예요. 어때요? 이제 훨씬 나아졌죠? 고감도 녹음 기능으로 미세한 소리까지 잡아주는 ASMR 레코딩 기능도 있고요. 영상이나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음향 레코딩에도 공을 많이 들인 기능들이 눈에 띄네요. 별다른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괜찮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나 이거 들고 가서 혼자 ASMR 채널 팔까봐.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LG 제품답게 디스플레이 화질은 역시 훌륭하네요. 전면 화면 비율이 88.8%에 달하는 데다가 6.8인치로 널찍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멀티미디어 감상용으로 딱 좋은 기기입니다. 20.5:9의 독특한 비율도 쓰다보니까 매력있더라고요. 틱톡 볼 때도 좋고, 이것 봐, 화면 비율이 기니까 유튜브 보면서 카톡 할 때도 딱인데?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765를 탑재했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체 스테레오 스피커의 빵빵한 사운드도 좋았는데요. 잠깐 들어보실래요? 오, 소리 좋은데? 액세서리도 소개해드릴게요. 더 얇고 가벼워진 듀얼 스크린 3세대와 간단한 필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티브 펜까지 있습니다. 펜? 왜? 사인해드릴까요? 아,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에디터 M. 자, 여기.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이번 신제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 디자인이지. 물방울 카메라도 우아하고 컬러도 예쁘고 손이 작은 사람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드러운 그립감도 아주 좋았어요. 동영상 촬영이나 마이크 기능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름을 참 잘 지었어. 벨벳. 옛날 초콜릿 폰처럼 기억에 담고. 프리미엄 라인인데 가격대는 합리적으로 출시된 것도 인상적입니다. LG가 새로운 브랜드로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가기를 기대해볼까요? 지금까지 LG의 새로운 스마트폰 벨벳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디에디트였습니다. 안녕! 안녕!